일부러 망가뜨린 게 아니야. 소피가 마루에서 춤을 춰요. 저런, 새로 산 찰리의 장난감 기차 위로 넘어졌어요. 기차가 부서져 버렸네요. 찰리는 화를 냈어요. 누나가 내 기차 망가뜨렸어! 찰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소피가 말했어요. 내가 장난감을 아무데나 늘어놓으니까 그렇지! 하지만 소피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소피에게도 아끼는 물건이 있으니까요. 소피는 찰리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찰리야, 속상하니? 내가 장난감을 아무데나 두어도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니? 찰리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조금 있다가 찰리는 소피 누나도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찰리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나도 알아. 누나가 일부러 망가뜨린 건 아니지? 누나 춤 연습하던 거 맞지? 발표 준비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찰리와 소피는 마주보고 웃었어요. 둘 다 기분이 좋아졌지요. 소피와 찰리는 함께 생각했어요.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래서 장난감을 한쪽에 잘 모아두기로 했어요. 또 둘이 노는 곳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지요. 서로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아주면 방법을 찾기가 훨씬 쉽답니다.